빠방 하이. 불과 몇십 년 전 일인데 판타지 느낌 나는 검정 고무신. 실제로 쥐꼬리를 가져간다든가 교실에 조개탄을 때운다든가 지금 보면 베리베리 충격이죠. 하지만 진짜 충격인 건 따로 있습니다. 검정 고무신의 하드코어한 비하인드 스토리들, 그 중에서도 놀라운 것들만 골라봤다고요. 검정 고무신의 충격 비하인드 스토리 탑5 시작하겠습니다. 라면 거지 형제, 쥐돌이, 그리고 똥파 아저씨. 이름만 들어도 혈압 올라가는 검정 고무신 3대 빌런. 나머지 둘은 딱 한 번 나오니까 그나마 나은데요. 똥파 아저씨는 주기적으로 사람 화나게 만들죠. 전설의 고무신 엿 바꿔먹은 에피소드. 기영이 담임 선생님한테 삼촌 행세라며 작업 거는 에피소드. 연탄 훔쳐갔던 에피소드 등 참 주옥 같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하지만 더 화나는 포인트가 뭔지 아시나요? 새빵살이하면서 기영이네 집밥 얻어먹는 이 구두쇠. 어쩌면 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다는 건데요. 연봉이 무려 1억 이라는 썰이 있다는 것,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시 배경은 60년대 후반.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대부분의 화장실은 재래식이었습니다. 말이 화장실이지 일종의 큰 요강이나 다름없었죠. 요강이 꽉 차면 어떻게 한다? 당연히 부어줘야죠. 그 일을 하는 게 분뇨 수급자, 즉 똥파 아저씨였습니다. 주된 장비는 변을 푸는 바가지, 이걸 담는 동인 똥장군, 그리고 이동할 때 쓰는 지게뿐. 그냥 이 기다란 바가지를 쑥 쑤신 다음 담아서 옮기는 최첨단 프로세스였던 거죠. 그 다음엔 직접 들고 다녔는데요. 아저씨 있는 곳엔 냄새가 진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난무했던 패드립,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패드립은 누구네 아버지는 똥꼬요 크크크크 였습니다. 이렇게 천한 직업으로 남녀노소에게 무시당했던 똥파 아저씨. 하지만 꼭 필요했던 직업이죠. 화장실은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비워줬어야 했는데요. 수요는 넘쳐나는데 일하려는 사람은 없지. 마음만 먹으면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60년대 중산층 평균 월급이 3,000원이라고 했었죠. 똥파 아저씨가 한 번 풀 때마다 받는 비용은 100원. 하루에 5군데 만 비워도 500원, 한 달로 치면 15,000원입니다. 그런데 똥파 아저씨의 주수입은 이게 아니었다는 것. 당시엔 화학비료가 없어서 인분으로 농사를 지었는데요. 이걸 농장에 갖다 파는 돈이 푸는 돈의 몇 배였다고 하죠. 연봉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억은 그냥 넘었다고. 여기에서 조금 올라간 조선시대 때 연봉은 현재 가치로 30억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와, 검정 고무신 내에서도 무시당해서 그렇지 돈을 엄청 잘 버는 아저씨였던 건데요. 나중에 모은 돈으로 구멍가게를 차려서 대박이 났다고 하니 충격 반전이네요. 검정 고무신의 충격 결말. 이런 영상들 많이 보셨죠? 기철이는 군입대에서 장교가 되고, 기영이는 회사원이 되고, 경주와 결혼해서 자기들과 똑 닮은 자식을 낳고, 엄마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희준이는 연필깎이 회사 사장이 되는 이 결말. 이건 사기의 결말로 원작 결말과 비슷한 편입니다. 애니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 모인 이유는 아버지 제사 때문. 아빠는 엄마와는 달리 일찍 세상을 떠난 걸로 알려졌죠. 에이, 이게 뭐야? 여기까진 다 아는 내용이라고요? Don't know. 이 이후의 결말이 또 있다는 거 아셨나요? 두둥. 이게 기영이의 근황.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부자를 꿈꿨던 기영이는 원작처럼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공한 샐러리맨이 됩니다. 경주와도 결혼에 꼬린 행복한 삶을 이어가죠. 하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았는데요.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졸지에 실업자가 되고, 착실히 모았던 월급은 주식으로 몽땅 말아먹습니다. 심지어 경주는 새로운 남편과 재혼을 하죠. 아이들까지 모두 데리고 떠나버렸다고. 와! 이 때문에 기영이는 충격으로 창도 없는 고시원에서 삽니다. 땡구 오대손과 함께요. 기철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장교를 그만두고 회사에 다니는데요. 기영이와 달리 직장만을 해서 대출금을 갚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치킨집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가장 충격인 건 오덕이. 기영이 절친 도승이와 결혼을 했죠. 치킨집 사장인 도승이를 도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여기도 불경기로 장사는 잘 안 된다고. 이건 2007년 연재 완료 7년 후 외전에서 나온 결말인데요. 그림 작가인 이우영 작가님이 글과 그림을 담당해서 공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영이의 근황은 정말 충격, 평행세계 설정이길 바라야겠네요. 우리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던 검정 고무신 사기. 이거 보스예요. 와? 물론 사기는 이렇게 보냈지만 우리는 오기를 기다렸다고요. 이런 기다림에 화답하듯 새로운 작품이 공개되었으니 주옥의 검정 고무신. 네, 이건 극장판입니다. 작화며 퀄리티며 1, 2, 3기처럼 돌아오길 바랐지만요. 사기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이죠. 총 6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졌는데요. 원작의 에피소드를 다뤄서 그런지 내용만 보면 재밌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넷플릭스에서 보십시오. 하지만 이 극장판이 처음이 아니었다고요.
나왔다는 거 아셨나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무려 3분짜리 예고편까지 나왔던 이 작품 개봉 직전에 예산 부족으로 삭제됐습니다. 짤만 봐도 고퀄이 느껴지죠. 프레임수도 많아서 자연스럽고 작화도 진짜 예쁩니다. 에피소드는 영자라는 아이와 사랑에 빠진 사춘기 기철이의 이야기, 여름방학을 맞이해 사촌형네 놀러간 기영이, 기철이 형제 이야기, 기영이가 우렁각시와 결혼하는 이야기, 월사금을 잃어버리고 그거 벌려고 가출한 기철이의 이야기, 총 4개로 구성됐는데요. 예고편만 봐도 꿀잼 각이죠. 특히 기영이가 우렁각시와 결혼하는 건 충격. 처음 극장판을 개봉한다고 했을 때 이 극장판을 수정하는 줄 알았는데요. 어른들의 사정으로 아예 삭제된 걸로 추정됩니다. 너무 궁금하지만 이제 영영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검정고무신 화제의 장면, 기철이의 패드립 꼬집고 괴롭히고 막판까지 희선이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이 못된 녀석. 짝사랑에서 심술 부렸다고 넘어가기엔 인성이 불타 없어진 수준이죠. 그렇게 각종 짤에 등장하면서 집단 구타당하던 기철이, 물론 봄비편에서는 무조건 잘못하긴 했지만요. 이 한편으로 인성을 평가하기엔 아쉬운 부분이 많죠. 보릿고개 편에서는 가족을 위해 신문배달을 한다든가, 명구를 위해 교복을 만들어준다든가 착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엔 이런 부분들이 재조명되면 원작과 달리 캐붕이다, 원작에서는 괜찮았는데 애니 와서 망가졌다 등 각종 쉴드글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원래는 더욱 강력한 빌런이었죠. 원작에서는 기철이가 담배를 피운다는 거 아셨나요? 뭐 여기까진 그렇다 쳐도 엄청난 사고로 이어진 편도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응삼이, 기철이보다 3살 많은 동급생인데요. 성인이랍시고 맨날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아이죠. 이날도 어김없이 몰래 피우다 딱 걸리는데요. 화장실 말고 새롭게 물색한 장소는 운동 공장에 간이 참고 작전은 성공. 몰래 피우고 유유히 사건 현장을 떠납니다. 이때 지나가던 기철이가 담배꽁초를 발견하는데요. 딱 피우려고 하는 순간 선생님 등장. 당황해서 창고 안으로 담배꽁초를 던집니다. 하지만 그건 영일의 장난이었죠. 헤헤 웃으면서 자리를 뜨는데요. 이건 곧 큰 화재 사고로 이어지고 학교는 난리가 납니다. 다행히 화재를 진압했지만 음삼이가 대신 혼나죠. 기철이는 미안하다면서 조용히 있는 걸로 마무리. 한 에피소드에서는 물에 빠진 기철이를 구하려다가 어떤 사람이 익사하기도 하고요. 틈만 나면 기영이 데리고 가출해서 사고를 치고요. 애니보다 더한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닙니다. 물론 감동편도 많지만 기철이가 사건 사고 담당인 건 확실해졌네요. 가해와의 치열한 삼각관계에서 승리한 경주. 물론 외전에서는 아들 딸 데리고 떠나버렸지만 결말까지는 나름 행복하게 살았죠. 옛날에 경주파 다해파 딱 반반씩 갈려서 싸웠던 기억이. anyway 희준이한테 묻혀서 그렇지 경주도 엄청난 금수저입니다. 그 시절에 짜장면에 바나나에 못 먹어본 게 없고요. 세조서 방도 없는 기영이와는 달리 개인방은 물론 침대도 있고요. 3천원짜리 망원경을 기영이한테 턱하니 선물까지. 기영이네도 중산층이었던 거 생각하면 대충 감이 오시죠. 무엇보다 돋보이는 건 경주의 부티나는 패션. 고무신만 신는 다른 여자아이들과는 달리 매일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요. 옷도 예쁜 원피스가 컬렉션 수준으로 있습니다. 뭐 여기까진 그렇다 쳐도 이 머리, 60년대 빨간색으로 염색한 초등학생이라니 너무 파격적인데요. 왜 경주 머리만 이렇게 빨간 걸까요? 미군 혼혈일 것이다, 붉은 갈색일 것이다, 썰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 이우영 작가님이 답변했습니다. 작가님도 TV에서 보고 깜짝 놀랐다고. 왜 빨간색으로 칠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하네요. 만화책에서는 빨간색으로만 표현된 경주머리, 정확한 가이드가 없다 보니 애니 감독이 빨간색으로 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머리를 빨간색으로 칠한 건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파도파도 썰이 넘쳐나는 검정고무신. 무엇보다도 삭제된 극장판이 너무 궁금하네요. 극컬로 5기를 만들든가 극장판을 완성해서 개봉하든가 하십시오. 마무리. 아직 검정고무신 실화 에피소드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꼭꼭 기철이?